생각보다 좀 거친 남성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밝은 세상 가평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그려봤는데 그냥 잘못된 만남으로 할까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네, 오늘 제 애장템으로 내 이름 택 진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이게 지금 향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살면서 향수를 끝까지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기를 처음 맡았을 때내 나이대의 시크함과 제 이미지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향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향수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그냥 섬유유연제 냄새를 가장 좋아해요. 가끔 그 섬유유연제 향기가 정말 유독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향수 반전 매력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시크하고 잔향은 달달한 향이 남거든요. 저와 반대죠. 저는 겉으로는 달달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거친 남성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애장템, 제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애리들도 알아요. 제가 이 목걸이를 얼마 많이 착용하고 다니는지. 퍼스널 컬러를 진행을 했는데 저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목걸이를 계속 하실 거냐? 그 퍼스널 컬러 컨텐츠가 올라가자마자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댓글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달더라고요.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저 혼자만의 만족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좀 실버를 좀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매장에서 입어봤을 때와 집에서 입어봤을 때가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장 조명에 속은 느낌이니까. 그냥 잘못된 만남으로 할까요, 저희? 제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1년 정도를 살아왔던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잘못된 만남. 제 아이패드 되겠습니다. 프로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구매를 한 거고요. 렌즈가 하나잖아요. 요즘은 막네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라는 점. 메모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좀 시도를 해봤어요. 제 손이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잘못됐어요, 아무튼. 네. 그리고 제가 이사할 때마다도 같이 다녔던 친구고. 자신 있는 거요? 저희 몽룡이를 그렸었어요. 이렇게 좀 그려봤다. 네, 입니다. 따라 그렸던 막 그림들도 있어요. 막 그냥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처음 막 이제, 아, 이거 막 브러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왜 글짓기 같은 거 하면 그 위에다 그림까지 그리라고 하잖아요. 밝은 세상. 가평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그려봤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렸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것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놀라워해 주시니까 제가 약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같네요. 네. 노장 투혼 하겠습니다. 카메라예요. 제가 드라이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이브 하면서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단순히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최근에 또 렌즈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지출이 참 많은 취미예요. 제 실력에 비해서 좀 지출이 많다. 좀 예쁜 사진이나 이런 걸좀 담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다 예. 취미가 생긴 지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출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있어서 제 실력에 비해서 이 장비 퀄리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착용을 해봤는데 이 긱시크가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아,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너무 예쁘지만 사고 나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다. 라는 털액이에요. 털액이 제 인형인데 언박싱을 하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새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무슨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제가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딸기 택배박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신선도 506. 506은 이제 5월 6일 저 생일이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털액이 중에서도 컨셉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모자 좋은 분. 이렇게 보면 이 모자 좋은 분이라는 게왜 나온 줄알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그 털애기의 특징은 마치 집에 한두살때 가지고 놀다가 45살쯤에 발견한 인형 같은 퀄리티가 특징이고요.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 모자 그리고 뒤에 딸기 가방까지
제가 왜 되게 애정하고 좋아하냐면 저희 집 강아지 몽룡이를 캐릭터화 시켰고 이 친구가 출시를 한 게 제가 군백기 기간에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의 옆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 터렉이라는 친구를 되게 애정하는 아이라고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네, 귀엽죠? 친구의 이름은요? 이제 이 터렉이 캐릭터를 가지고 엑소엘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고 이 친구를 꾸미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바랬던 모습이었거든요.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놀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만들었던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복덩이입니다. 네, 에리 여러분들과 저를 끈끈하게 또 이어주기도 하고 몽룡이는 항상 제 집에 있어요. 네. 다른 제품을 쓰다가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바꿨는데 음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도 되게 좋고 뭔가 소음을 듣고 싶지 않을 때 노래를 굳이 켜지 않더라도 그냥 이걸 꽂고 자는 편이에요. 세상과 차단을 해주는 그런 친구예요. 이어폰에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음원들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걸맞게 이어폰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그 음질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때는 음악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꿈을 많이 꿔가지고 잘 때는 노이즈 캔슬링만 활성화 시켜놓고 세상과 단절시켜놓은 상태로 잡니다. 그래서 단절. 저 백현이와 함께한 내 이름 택 어떠셨나요? 제 애장품을 공개를 하는 게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더 깊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뭔가 애정품을 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 나올 엘르 화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의 이름은 노장푼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아, 뭐가 있을까요?